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웃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무슨 섬이었는데 어디? 아무튼 섬에 왔어요. 일단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탄을 아이템을 갖고 있나요? 없죠? 섬 주위에 돌들이 좀 보입니다. 폭탄으로 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깨졌고요. 반짝거리는데 2개째에 성공했습니다. 터지겠다. 데미지를 입었네요. 일단 저기 올라가기 전에 터질 것 같은데 이 앞에 거를 먼저 터뜨리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표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위에 연쇄 폭발을 일으킬 만한 폭탄이 있는데 닿질 않죠 지금. 여긴 뭐지? 아 루피가 있네요. 저쪽에 섬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가볼까요? 바닥에 뭔가 홈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쪽을 보면 위쪽에도 뭔가 있네요. 일단 저기까지 닿을 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일단 저기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들고 아이고 터지겠다. 아래다 던졌고요. 이쪽에 폭탄을 아래로 던지면 아이고 길을 막고 있던 돌이 하나 없어졌고요. 아닌가? 이거 원래 없었나? 헷갈리네요. 가보죠. 멀어서 안 되고 요 위쪽에 돌이 하나 있는데 폭탄 곳을 좀 더 안쪽으로 던져야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밍이랑 좀 잡기 힘드네요. 깨졌다. 여기는 바짝 붙어서 난간이
넘어가고 있고요. 저 아래 홈칩 홈이파에 있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상자를 떨어뜨리는 데 나옵니다. 반대쪽에도 상자가 위에 있고 거기서 왜 안 터졌어? 뒤에서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려면 올라가야 되죠. 그나저나 안 터져가지고 다시 가야 되네. 자, 넘어가거라 링크. 힘내라 링크. 근데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건너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좁아요. 됐습니다. 우체통에 있고 새 한 마리가 앉아있네요. 앉아있는 거 맞나? 아, 서있는 거였네요. 리토조인 것 같아요. 먼저 올라갔고요. 항아리는 깨라고 있죠. 이제 편지 배달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마을에서 알바 뽑는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택지가 없네요. 배달 가방. 배달 가방이 생겼으니 이제 우편물을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력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가 맵이 안 보이네요. 근데 맵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고 있어요. 주변 볼 때는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방이네. 옆방으로 여기로 들어왔었네요.
아랫방은 가기가 편하니까 일단 위로 나가고 있고요. 황금 날개는 뭐지? 10장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팅클. 잘못 돌렸다. 10장은 뭐 넘은 것 같긴 한데. 17장 성공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였나요?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박스가 있어서 부딪혀봤는데 안 깨지네요. 일단 여기 나가고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채찍이, 이 게임에도 채찍이 있었나? 지금 이 위쪽에 뭔가 걸수가 있는데 지금 못 건너가거든요. 여자애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용해산 입구에 와달라. 여기가 용해산인가요? 오, 뭔가 뜨겁네요. 느낌만 봐도. 돌이 있는데 폭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뛰어내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고 내려가죠. 이쪽 입구로 나가보겠습니다. 폭탄 꽃이 다 시들었네요. 다리도 지금 없고 돌아가려면 끊어진 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네요. 링크가 보고 있는 쪽에 뭔가 힌트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폭탄 꽃이 시들어 있죠. 왠지 물을 줘서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나가겠습니다. 꼬맹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밖으로 나왔고요.
내려와서 이렇게 상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불이 큰 게 하나 있네요. 폭탄이 없어서 지금 깰 수는 없고요. 이런 건 무슨 비석이지?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 같은 게 있다. 지휘봉을 써고요. 휘 양 높이네요. 무슨 바람의 노래. 아, 이걸 쓰면은 바람이 불고요.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항해할때 일단 뭐 항해할때 쓰면 되는 지휘고요. 동생을 만나면 혼내주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본 것 같은 그 길 아래쪽인 것 같은데 그럼 건방진 꼬마는 어디 있을까요? 캐리가 여기까지 오긴 하네요. 그나저나 저걸 폭파하고 싶은데 올라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안 와도 되는데 이리 왔을까요? 홈이 있긴 있는데 잡기가 오 됐다. 편지를 보내볼까요? 주소가 없다고 거부당했어요. 철저하구나. 꼬맹이가 어디 있을까 찾아야 되는데 이쪽이 아까 그 화산 입구인 것 같은데 여긴 없었거든요. 일단 다시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찾을 수가 없네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물어볼까요? 이런. 가 어디 있는데? 왕자의 방이 어디일까요? 여기인가요? 이게 왕자인가?
자리가 있는 걸 보니 아니네요. 그건 얘가 왕자니? 둘 다 아닌 걸로. 그것보다 좀 꼬맹이였던 것 같은데. 이쪽 방에 아까 왔었는데 없었거든요. 조만한 상자를 던지면 아무것도 없네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아저씨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고.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입구도 없는데 여긴 들어온 입구. 여기로 나가면은 또 용의 산 입구인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꼬맹이를 어디서 찾는 거지? 아이고 잠깐만, 저 위에 뭐가 있긴 있네요. 꼬맹이는 아닌 것 같은데. 손 밖에 있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저씨 알고 있나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못 찾아서 고생하더니 지금은 꼬맹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여기 사다 위고 몰라, 일단 뛰어내려 볼게요. 올라가는 길이면
메시지 좀 읽어보려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아이템이 지금 쓸만한 게 없죠? 아저씨 알아요? 어? 이쪽에 길이 있었네?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길이 없어 보였는데 여기 있었네요. 자, 바다라 선물. 나중에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해결을 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이라는 타이틀이 박혀 있으니 뭔가 해야죠. 그러잖아, 아까 여기 왔을 때 왜 못 봤지? 하지만 들어왔었나? 일단 용의산으로 와달라고 했으니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네요. 이상하다고 하니까 지봉을 이용해서 악보가 생각나지 않아요. 일단 위좌우
바람을 방향을 바꿨고요. 이쪽 갔네. 재도전. 너무 낮았나 봅니다. 이 위에서 생각도 바꿔놨으니까 올라가겠죠? 채찍이라도 주나요? 오, 빈 병을 얻었습니다. 내부인이면 안 해줬을 테니 외부인한테 도움을 청한 거네요. 자, 물을 떠서 복탄쿠한테 물을 줄 계획이고요. 그럼 살아나겠죠. 너로 정했어. 헐, 너무 가까웠네. 신기하게 계속 자라죠. 지금 저는 어디로 간 거야? 오호,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너가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끝내면은 섬 입구로 갈 것 같으니까 건너 가서 끝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빠졌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었겠지만. 아이고, 어차피 여기로 들어오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